요즘 복사꽃이 만개하면서 복숭아 농가마다 꽃잎 속는 일로 정말 분주한데요. 꽃잎을 속는 건 한 나무에 너무 많은 복숭아가 달리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꽃에 치여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이 고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최근 꽃잎을 쉽게 떨어뜨리는 기술이 도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돼 복숭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보도 이청초 기자입니다. 연분홍빛 복사꽃이 활짝 핀 가지 사이로 꽃잎과 꽃눈 속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일일이 손으로 꽃잎을 제거해야 해 2,000제곱미터 복숭아나무 6,000그루에 4, 5명이 달라붙어도 열흘 이상 걸립니다. 인력이 부족한 봄철 농번기엔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. 하지만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이 복숭아꽃 제거용 분무건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 1초에 17번씩 짧게 끊어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로 복숭아 꽃잎을 쉽게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덕분에 작업 시간은 평소의 4분의 1로 비용은 70%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조기에 속는 작업을 마쳐 당도가 높고 알이 굵은 대과를 생산하는 비율도 56%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가장 반기는 건 복숭아 농가입니다. 인력난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게 제일 좋고요. 작업 속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기술을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하고 상용화를 위해 올 초부터 복숭아 최대 재배 단지 경남 청도 등을 돌며 시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춘천과 원주 등 도내 복숭아 과수농가 보급에 매진할 계획입니다. 2018년도에는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 안에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200헥타르 이상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. 또 오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농기개방남회에 분무건을 출품해 세계시장 수출도 타진할 방침입니다.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.